꾸루꾸루 삐삐 안녕하세요 블럭 도사 꾸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2021년 하반기 마인크래프트 신제품 정글 어보미네이션까지 여러분들께 총 5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비어있나? 자 가장 먼저 이 21174 모던 트리하우스 제품이에요. 가격은 169,900원이고 909피스로 구성된 이번 시즌 가장 큰 제품이에요. 전 사실 이번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들은 건축물보단 피규어에 좀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친구, 무려 충전된 크리퍼가 들어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레고 산속동굴이라는 역대급 가격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친구예요. 기존의 크리퍼 피규어랑은 좀 다르게 상체가 투명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충전된 크리퍼뿐만 아니라 회색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고 판다 스킨 그리고 표범 스킨을 한 플레이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좀비 그리고 놀라웠던 게 충전된 크리퍼만큼은 아니지만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닭 피규어가 두 마리나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닭장 제품에 들어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는 친구들인데요. 지금 보신 피규어만으로 이 제품 충분히 구매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건물 한번 살펴볼게요. 거대한 정글 나무에 모던한 느낌으로 높게 그 건물을 지어둔 제품인데요. 실제로 게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요즘 느낌 나는 집을 모던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모던하우스에는 4가지 서로 다른 방이 존재해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주방, 도서관, 서재, 침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 나무 부분 이렇게 뚫려 있어서 가운데 뚫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한층 한층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맨 위층이에요. 맨 위층은 도서관인데요. 벽 쪽에 책이 꽂혀 있고 횃불도 벽에 달려 있어요. 바깥에는 분홍색 의자가 하나 있고 벽 쪽엔 덩쿨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네요. 자 다음 층은 침실이에요. 모던하우스 공간들 중에 가장 큰 공간이 되겠네요. 안쪽엔 분홍색 침대가 있고 작업대랑 화로가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기역자로 된 소파 와 그런 덩쿨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약간 게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좀 자유롭게 빼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게임하는 느낌으로 한번 꾸며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층입니다. 오호호 길죠 이 나무가. 1층엔 욕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욕실 한켠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약간 샤워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한쪽 면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마 욕조에 몸을 담그고 바깥을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만든 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자 다음은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도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나뭇잎을 들어주고요. 이렇게 들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바깥엔 덩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지하는 지형엔 뭐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작은 야자수 나무 하나 보이고 큰 나무 두 그루 보이고요. 자 다음은 21173 스카이타워예요. 가격은 89,900원이고 총 565피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피규어부터 보여드리면 정말 끝판왕 아이템으로 둘은 말레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네더라이트 갑옷과 건날개를 착용하고 있고요. 삼지창과 폭죽을 들고 있는 핵 고인물 유저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비오는 날 건날개를 끼고 삼지창에 급류 인챈트를 해서 날아다니는 건데 이 플레이어는 그 점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듯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친구?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상에서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데려온 건지 알 수 없는 노란 고양이 하나 그리고 레고 마인크래프트에선 처음 출시된 오랫동안 안 자면 날아다니는 팬텀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높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종종 높은 건축물을 지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제품은 높게 짓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옥색의 예쁜 지붕으로 지어진 이 집은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있을 것 다 들어있는 알찬 건축물입니다. 앞쪽 입구 양쪽엔 웰컴 라이트도 보이고요. 문도 이렇게 열리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검정색 굴뚝과 생선을 담고 있는 작은 바구니도 하나 보이네요. 일단 열릴 것처럼 생긴 이 지붕은
오! 지붕이 옥색인 걸로 봐선 뒤틀린 나무 목재거나 프리즈머린 블럭으로 추정되네요. 자, 안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굴뚝 쪽 벽에는 화로도 보이고 그 옆에는 숫돌, 그리고 옆에는 모루도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있는 스카이타워예요. 덩쿨 식물들이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두 건물 합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체시키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을 떼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땅 끼운 다음에 스카이타워가 더 높고 멋진 건물이 됐어요. 조금만 구름 위에 있는 지형 같은 것도 옆에 양쪽에 놔주면 더 리얼리티해지겠죠?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2117이 무너진 포털 제품이고요. 가격은 44,900원으로 나왔습니다. 부품수는 316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피규어는 웨더 스켈레톤 하나, 그리고 아기 호글린, 그리고 보라색 아기 양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강의 장비인 네더라이트 갑옷을 입은 스티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더라이트 갑옷이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투구의 형태가 기존의 다이아나 철 등의 투구와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색상은 좀 검은색 에 가까운 매우 짙은 회색에 살짝 광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네더 업데이트 후 21168 뒤틀린 숲에 이은 두 번째 네더 제품인데요. 네더 포탈을 기준으로 오버월드와 네더월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전의 21143 제품과 동일한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쪽은 일반 오버월드, 그리고 반대쪽은 새로 추가된 네더 지형인 진홍빛 숲으로 되어 있죠. 부서진 네더 포탈 포털을 재조립하고 빨간색 테크닉 부품을 움직여 포털을 가동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은 21171 마구간 제품이에요. 이전 제품에도 마인크래프트 말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말이 무려 3마리나 들어있습니다. 다이아 말 갑옷을 입은 검은 말 하나, 그리고 스켈레톤 말 하나, 아기 검은 말 하나가 들어있고요. 피규어는 붉은 머리에 플레이어와 인첸트 투구와 활을 든 스켈레톤이 들어있습니다. 자, 말을 사육하기 위해 당근을 좀 재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당근도 보이고 말을 교배할 때 쓰는 황금 당근도 보이네요. 마구간은 이 자작나무로 만든 울타리에 볏짚으로 만든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드라운드에게서 희귀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생지창이 뜬금없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레고 마인크래프트에 쇠사랑이 없어서 대용으로 쓰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176 정글 어바미네이션입니다. 레드스톤 골렘 다음에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제품인데요. 문제는 던전스를 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레드스톤 골렘과는 다르게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이 어바미네이션 친구는 DLC를 구매해야 만나볼 수 있는 몹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피규어는 네더라이트 갑옷 형태와 동일하지만 밝은색의 철 재질로 된 갑옷을 입은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일반 플레이어 하나, 이끼 낀 스톤 골렘 하나, 이끼 낀 스켈레톤 하나, 그리고 철 골렘, 그리고 무려 보라색 크리퍼가 들어있고요. 와, 크리퍼가 보라색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하나요? 이 정글 어보미네이션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엔트 같은 종족으로 보여지네요. 약간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이번 시즌 마인크래프트 제품들은 건축물보다 왠지 피규어에 좀 더 신경 써준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의견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하트 꼭 눌러드릴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럭 도사 꾸삐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굿바잉!